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보다 내가 지금 평생 소원했던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믿고 있는 존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맥락 들을 때만 해서 어떤 부분만을 내가 강조해서 읽고 싶은 욕심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건 훈련입니다. 맥락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훈련들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관심들이 어디로 옮겨졌냐 하면 아까 우리 홍재님이 잘 얘기했듯이 교회 선생님에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도 지금 인생이 꼬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왜 데리고 나가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사람 이러고 지금 있는데 네? 나도 지금 내 인생 길을 못 찾고 있는데 맨날 네? 별보면서 어디 가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서 부르면 네?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인생은 영원히 혼자야. 인생은 끝까지 혼자입니다. 지금 이제 국영자를 1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노동이시다 보니까 목사님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를 목사 안수 단지 뭐 한 1명 정도 됐을 때 그럴 때는 막 그냥 배울 게 없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죠. 성경 다 펼치고 다 내 말씀이고 막 내가 본 하나님이고 내가 본 진리고 생명이고 그렇죠. 그럼 막 딱 물으면 말 끝나고 전에 다 대답을 해줍니다. 어쩌면 좋을까 이제 막 어떻게 생각 막 바로 다 얘기해줘. 근데 여러분 제가 한 10년이 넘어가고 이제 40이 생애 전환 주기 검사를 하고 왔어요. 이제 흑염소를 먹어도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뭔가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아는 척하면서 얘기해 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3-4년 정도 뒤부터 계속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책이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를 제공해 주자.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를 제공해 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책을 사서 막 하다가 막 이런 것처럼 다 교리학교도 해보고 막 무슨 학교도 하고 나중에 지나 올라가서 막 다리에 뛰어넘고 불 속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엄청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걸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눈과 힘과 근력들을 키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다음 큐티 학교 되면 큐티 막 한번 생각해봐 또 오는 게 뭐야? 그렇게 하는 말씀이야? 막 이러고 하지 마.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누가나 이건 아니다 이거. 그러다가 나중에 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심플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의 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어떤 사람의 말의 진심을 이해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맥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역사의 흐름, 배경 사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역사 속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 담겨있는 신학이라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지 않잖아. 그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 나오십니까? 마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시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전체 개념과 맥락의 전체 틀을 잡아주는 훈련과 함께 역사의 배경을 잡아주는 훈련을 딱딱하더라도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1교회 오게 됐고 여기 와서 근데 일기하고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다 절반 욕이더라고요. 이딴 걸 왜 하냐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왜 하냐 저는 이제 막 처음에 막 했는데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하고 했는데 선도들 수준이 생각나는다고 3.1교회 3.1교회 청년들 수준이 이런 걸로도 만족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급을 정비하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시급을 정비하고 PPT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원래 5시간 자나? 제가 어쨌든 평소에 8시간 자는데 그때 5시간 시급을 정비하고 PPT를 만들었어요. PPT를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설문도 잡았는데 이제는 25%도 욕을 하더라고요. 왜 욕을 하냐 하면 교재를 안 그래가지고 또 시급을 정비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